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근혜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른 정부의 브리핑 등 통폐합과 이 취재 제한 조치가 국정정부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목적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중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 있었던 그들의 가운 역시 야이놈아 편안으로 말해줍니다. 고만두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니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뿌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대한 물결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해보자!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동스가 하나 되자! 국민이 하나 되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 압승 180석으로 180석을 차지했고 법안과 예산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준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날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